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먼저 5시 진영입니다. 5시 송현덕 선수입니다. 그 신도림의 히어로라는 그 별칭을 또 받고 있는 송현덕 선수. 5시에서 EGTL 중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시 김준호 선수의 진영. 김준호 선수 용산 히어로 나는 네. 또 애칭으로 11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델시리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제 김준호 선수가 어쨌든 밀고 올라가서 송현덕 선수의 입구 쪽을 틀어막아놨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이제 송현덕 선수가 전멸 개발하면서 확 뚫고 나와서 경기를 이겼었던 예, 그런 기억으로 그런 경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그때 좋은 기억을 송현덕 선수는 머릿속에 계속 이제 간직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예. 영웅록이다 뭐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뭐 간판 매치라고도 불리고요. 이 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CJ는 지금 테란 한 번, 저그 세 번, 프로토스 두 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연속 저그 출전이었기 때문에 해법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일단은 EGTL은 가닥은 잡은 것 같거든요. 이 맵에서 테란 한 번, 저그 한 번, 프로토스 5회 출전. 그러니까 일단 프로토스로 뭔가 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맵에서 일단은 프로토스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가 플레이하기 좋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엔트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퀴즈죠. 프로리그 결승전에서 최초로 에이스 결정전을 승리한 선수라는 대답인데 에이스 결정전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함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도현 선수를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도현 선수 당시 제도는 7세트가 공개 엔트리였지 에이스 결정전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현 선수는 일단 아니고요. 이제 다른 선수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그런 대답 내주시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선수의 탐사정이 3시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봅니다. 예, 이 맵 같은 경우는 몰래 건물 같은 것도 하기가 굉장히 또 좋은 전장이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 양 선수가 초반부터 뭔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지역에 우주 관문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위치인데 그렇죠. 예, 송현덕 선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기 황혼이 황혼이 맞죠? 예, 황혼이를 좀 짓겠다라는 의도가 큰 것 같거든요. 네. 위치상으로 공중상의 거리가 조금 더 지금 가까워서 여기는 우주 관문, 여기는 자 일단 같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당도하는 거리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거는 김준호 선수 쪽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요. 네. 일찍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럼요.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거리 차이 때문에 뭐 추적자가 두 기가 나올 것이 한 기밖에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 지역에 지어지는 것은 네. 같은 우주 관문을 한 입장에서는 김준호 선수가 더 빨랐고 네.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준비하나요? 김준호 선수의 탐사정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도 갖고 지금은 빌드도 갖고 네.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송현덕 선수가 조금 더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자기도 하는 거 남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서 네. 어느 정도 눈치 쓸 수 있으면 멈춘다면 아 이거 발견하겠네요. 일단은 방에 네. 이미 찍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맞아 본다 하고 있습니다. 송현덕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빌드는 자신은 봤는데 자신의 빌드는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은 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김준호 선수가 정찰을 하지 않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진돼 있는 우주관문에서 나온 예언자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자신의 지상 병력이 같이 걸어가줘서 뭔가 이렇게 매팅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병력이 바깥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추적자 한 기 때는 피해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일곱 기 정도는 잡힙니다.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이제 김준호 선수의 병력은 계속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언자 떨어졌고 자 이제는 송현덕 선수의 예언자를 봐야 돼. 여덟 기 잡았거든. 여덟 기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자 여기는 병력도 없죠. 수비 병력이. 예. 이게 더 아파요. 자 이게 몇 방이 들어왔지. 일단은 김준호 8개. 예, 김준호 선수는 일단은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병력의 바깥쪽에 지금은 거의 송현덕 선수 근처에 지금 병력이 있는 중이고요. 자 벌써 황선을 여기서 지나가는데 일단 시작. 아홉 개 하나 더 10개. 열하나. 벌써 황선이 남았나요? 벌써 황선이 여기까지. 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네 11개까지 잡았습니다. 예, 충전해갖고 와야죠. 그리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큰 차이죠. 그렇죠. 그 위험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섬으로 지금 잠시 피해 있는 겁니다, 송현덕. 네. 그러니까 이제 관문 일찍 올린 것을 바탕으로 한번 압박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자신이 오히려 예언자 교류전에서는 더 손해를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피해를 견제하는 게 일단은 네. 막았습니다만 좀 늦게 일단 탄환 위쪽으로 하나 더 올라왔고요. 방자가 측면이 있어서 네. 피해를
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설정. 아, 일단은 티스 한번 버텨줬습니다. 위쪽 모서렉. 예, 모서렉은 그냥 돌아가고. 예, 자. 위쪽 올라온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버팁니다. 광자 광 충전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막혔고. 네. 내원자가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십니다. 예, 자, 수정 아, 문제가 뭐냐면 수정탑 공업부격기 한기가 가고 있는데 아, 그리고 수정탑 돌파하게 아, 어렵습니다. 다섯시 네.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최대한 지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2시 아, 여기 또 올라와죠. 이어서 14개 네. 15개 진짜 사드 잡습니다. 진짜 사드 잡네요. 17개 지도자 됐어요. 이어자 18개 야, 아, 이거 진짜 또 공업부격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고 갔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백업으로 아... 자신의 본진 안쪽으로 지금 백업 왔어요. 상대 아, 탐관문이었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하고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까봐 아, 광자가 과충전 떨어졌을 때 네. 네, 그럴까봐 돌아왔다가 이제 여기에서 아, 자 일단 정리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 도리어 빠져나가는 것 아슬아슬하게 네. 귀환을 선택 4 다 남았고요. 네. 네.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김준호 선수에게 23대13이에요. 이 상황에서 김준호 선수가 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권 시설을 사실 좀 시설을 했어야 됐고 같이 그 상황에서 예언자를 꾸준히 찍어주면서 정면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본진의 OP를 감수하면서도 오. 같이 때렸어야 됐거든요. 네. 네. 또 맞아가면서 또 하겠죠. 네. 일단 14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네. 다시 한번 펄성황처럼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아, 11입니다. 지금은 인구수가 11이고 그나마도 절반은 일을 못하고 있는 어이구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점점 어려운 그림들이 연출되는데요. 11시 김준호 선수 진영에서 CJ 입장에서는 벨시르가 악몽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예, 네. 공호도 왔고요. 추적자 숫자는 거의 비슷한 예, 이런 상황이고요. 자, 벨시르 잔재에 남아있는 이 잔재물들이 CJ의 패배 같습니다. 네. 벌써 만약에 지게 된다면 7연패입니다. 이 맵에서만. 아, 아, 이건 아주 눌러주는 송현덕인데요. 네, 그런 상황에 역장도 실수가 나와서 네. 두 방을 낭비를 했고요. 예. 그런데 역장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 파스리가 잡힌 상황에서 올라온 병력을 하나 둘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송현덕. 네. 아, 이건 뭐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죠. 드디어 송현덕 선수의 병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 맵에서는 서방의 네. 전략이 아 곧 뛰었네요. 체제 네. 송현덕 완벽하게 완패를 했습니다.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가운데 아, 송현덕 선수가 위치상으로 조금 더 멀리 건설을 했지만 한 가지 대비를 한 게 뭐냐면 정찰을 한 번 더 했다라는 거. 네. 예, 그 세심함이 부른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약간의 차이인데 약간의 차이죠.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경기를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것을 못 봤다라면 오히려 김준호 선수가 더 좋은 상황에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아, 진짜 그 한 방의 정찰이 이 송현덕 선수의 영상에서의 그 안 좋았던 페이스를 정찰이 아 도움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또 양 선수 뭐 소위 간판 매시다. 지금 이름 하나를 걸고 싸우는 상황에서 이 이름이 정말 내 이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실 텐데 전반적인 프로리그 내에서의 숫자 자체는 김준호 선수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묘하게 두 선수가 마주치면 송현덕이 신도림 용사를 불문하고 하나씩 하나씩 더 얻어냅니다. 예, 같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진짜 묘한 인연을 가진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 오직 한 선수만 이기고 있다라는 측면이 김준호 선수의 좀 자존심을 건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현덕 선수까지 승리를 책임지면서 지금 현재 스코어가 3대2가 됐죠.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두 개를 잡아내면서 네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졌는데 그 뒤에 김준호가 따라오는 2대2 상황 하지만 송현덕이 다시 한번 3대2로 경찰을 벌려놓고 여섯 번째 세트 시젠투 선수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젠투의 네. 마지막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빅3 중에 하나 신동원이 나와야죠. 자, 신동원이 등장하면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다 썼습니다. 예, 삼성전자판에서 최근에 뭐 허영과 김기현을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는가 싶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신동원 선수의 출전이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프로터치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과연 이 송현덕 선수는 저그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대2 스코어로 EGTL의 앞서는 현재 수인의 장선을 말씀 듣고 양 팀의 6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